SK하이닉스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매출이 10조 3,216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19.9%의 성장을 했고요. 2분기 이익은 2조 6,9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성장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아예 업황이 좋아서 이익이 3조 원도 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에는 부합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출발 전에 좋은 소식들이 많군요. SK하이닉스의 호실적 그리고 우리의 2분기 GDP 성장률이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증권사에서 보고 있는 공략주를 들어볼까요?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갑니다. 설영용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인텍플러스를 지속해서 좀 관보터링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머신비전 기반으로 3D 검사 장비로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메모리 모듈의 반도체 후공정,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사업까지도 사업 영역을 확장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인텔의 반도체 외관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업체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라든가 제품점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리하게 OSAT 업체로 이제 고객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고객사도 기존 고객사가 확장도 되고 있지만 신규 고객사가 되면서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양해지고 있다. 사업 부분도 좀 더 다양해지면서 업황에 따른 변동성을 조금은 커버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약 25억 원 수준으로 예상치를 조금 하회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2분기 때 크게 개선되면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2차 전지 검사 장비 관련해서 지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에 있던 26,000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0,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 인텍플러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